갑자기 어떤 과가 할지 조사한다고 해서 일단 문예창작과를 쓰기는 썼는데 후는 영화학과 어때? 영화학과? 대학은 그런 것도 있구나. 방송부에서 단편영화도 만들었잖아. 난 그거 되게 좋던데. 나는 글 쓰고 후는 감독하고 같이 영화 만들면 재밌겠다. 같이 영화를 만든다. 같이 캠퍼스도 갔고 우리 같은 학교 다닌 적 한 번도 없잖아. 너 다니는 곳들은 꽤 좋은 학교였으니까. 나 대학 안 가. 왜? 그냥 돈 벌어야 돼. 공부하기 싫어서. 야, 누가 들으면 엄청 범생인 줄 알겠다. 그러지 말고 공부해서 우리 같이 대학 가자. 같은 동아리도 들고 신입생 환영회도 하고. 응? 너랑 학교 다니고 싶다. 난 너랑 다니기 싫은데. 말을 그렇게 하냐. 그냥 가기 싫다고 하면 되지. 너 담배 펴? 얼마 전부터? 이상해. 피지 마. 야, 줘라 그냥. 안 피기로 약속하네. 알았어. 오래 기다렸지? 대학 가니까 더 이뻐졌네. 근데 손변도 잡혀가지고. 나 영화 동아리 들어갔거든. 영화 동아리? 그 요즘 힘든 일 한다며. 그래서 이거 핸드크림하고 이거 립밤 하고 이거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감기 잘. 그만해. 요즘 과일도 안 챙겨 먹지? 그만해. 과일하고 또 이건 내일 출근할 때. 그만해. 어? 이제 좋아하는 거 그만하라고. 괜찮아?